안녕하세요. 안나입니다. 올해 무가 아주 튼튼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서 한번 찍어봤어요. 무의 제철은 10월에서 12월입니다. 무의 보관은 1도에서 5도 사이에서 보관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. 주인님은 늦은 가을에 수확하네요. 무만 땅속에 묻어두고 몇 개씩 꺼내어 요리할 때 사용해요. 제철에 수확하여 깍두기를 담가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. 무의 잎을 무청이라고 하는데요. 이것을 살짝 소금물에 데쳐서 잘 말리면 무청 시래기가 됩니다. 데치는 이유는 비타민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. 무청 시래기는 된장국과 잘 어울립니다. 무의 효능은 소화 촉진, 해독, 장내 노폐 물 청소, 해열 효과, 기침, 소화 작용, 항암 작용, 간 보호, 감기 예방, 위 보호. 무는 잎과 뿌리를 모두 사용하는 좋은 채소입니다. 감사합니다.